삼성이 특정 소리의 공포를 느끼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위한 스마트폰 앱 언피어를 선보였습니다. 일반적인 소음 제거 기술인 노이즈 캔슬레이션을 넘어 사이렌 소리, 아기 울음소리, 개 짖는 소리 등 특정 소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인데요. 외부 소음 외에도 영화나 비디오 게임 내 폭발음, 공연 중 객석 소음과 같은 소리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. 삼성 측은 이를 통해 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라며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할 것이라 밝혔습니다. 언피어 앱은 현재 영어와 스페인어를 지원하며 올해 전 세계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.